대한민국은 1982년 1월 6일 이후 야간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. 지금은 2020년이죠. 근데 82년도까지 통행금지가 있는지도 몰랐던 90년대생 중 여전히 통금의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통제를 받죠. 오늘의 주제 통금입니다. 이게 쓰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아마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. 1편은 우선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오마르 예삼. 20살이면 이제 성인이고 어른이고 다 컸습니다. 그렇잖아요. 글자 그대로 미성년자가 아니니까. 근데 왜 통금을 걸까요?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아직도 애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.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 애거든요.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. 저도 제 어머니한테는 여전히 애가 맞아요. 털이 이렇게 났는데도 그렇다고요.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둘의 관계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. 중요한 건 자식이 나의 아들, 딸로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밖에서 20살이면 그냥 어른입니다. 서툴고 부족해도 이제는 어른의 삶을 살아야 돼요. 어른의 삶이란 뭐죠? 내가 싼 똥, 내가 치우는 거죠. 직접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그걸 책임지는 과정에서 어른이 되는 건데 통금을 거는 건 그 실수할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죠. 민증은 나왔는데 무조건 10시 전까지 들어가야 돼. 그럼 나는 지금 애인 건가? 어른인 건가? 통금은 지금 내가 어른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. 부모님들 이거를 단순히 밤늦게 어디서 술 퍼먹고 뻘짓하거나 위험한 일 생기는 걸 막는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사안을 너무 납작하게 보시는 겁니다. 사실 그게 통제하긴 편하죠. 문제의 싹 자체를 잘라버리는 거니까. 하지만 자식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이고 가정은 군대가 아니죠. 자녀를 밤동안 집에 묶어두는 게 분명 어떤 방향으로든 자식의 내적 성장을 더디게 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. 실제로 친구들 사이에서 통금이 있으면 어떨까요?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. 이제 좀 재밌으려고 하면 집에 가야 하고 같이 있는 중에도 계속 전화받고 들락날락하면 대화가 되겠어요? 같이 밤샘 과제를 할 수도 있고 친구 생일날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할 수도 있잖아요. 왜? 그러면 안 돼요.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좀 우습게 가볍게 생각합니다. 애들 노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.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들어와라. 지금 아이가 세상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. 그 와중에 통금에 묶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? 마마보이, 마마걸 소리를 들으면서 창피함을 느끼고 체면이 깎여 나갑니다. 어딜 가든 친구들에게 미안해야 하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말 들으면서 눈치를 봐야 돼요. 주눅이 들겠어요? 안 들겠어요? 친구들이 여행을 가고 자취방에서 밤새 추억도 만들면서 다양한 경험치를 쌓을 때 아무 경험도 못하면서 청춘을 얌전히 허비하게 됩니다. 20대 초반에 내가 친구들과 하나로 섞이지 못한다는 느낌, 나만 애 취급받는다는 느낌, 부모님이 나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느낌은 정말 괴롭습니다. 이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. 이게 부모님 편리하다고 무턱대고 통금을 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봅시다. 과연 밤에 못 나가게 하면 문제가 없는가? 사실 밤에 일어나는 일은 낮에도 다 일어납니다. 어떤 친구는 실컷 놀고 싶은데 뭐 좀 놀아보려고 하면 집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학교 수업을 째고 낮술을 먹더라고요. 수업을 다 들으면 밤에는 못 노니까 이게 억압에 따른 어떤 역효과겠죠. 그리고 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하루의 반은 밤이고 자식들은 이제 그런 하루하루를 70년 넘게 살아야 됩니다. 밤을 피할 게 아니라 밤에 대해서 알아야죠. 아이가 성격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오히려 풀어주면 술 먹고 토나 몇 번 하는 정도가 보통입니다. 반면 꽉 조이면 결국 한 번은 터지게 되고 그러면 금기를 깬 해방감과 오늘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선을 못 지키고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겠죠. 사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. 그러면 마음이 안 놓이는데 어떻게 해요? 저는 시간을 통제할 게 아니라 태도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대학생활하고 알바하고 하면요 고등학교 때처럼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. 그때그때 달라요. 그래서 무조건 몇 시까지 들어와라가 아니라 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알려주면 좋겠죠. 너의 행동에 분명히 책임을 져라. 아직 성인이지만 부모랑 같이 살고 용돈도 받고 있으니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해라.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는 당연히 부모님이 알아야죠. 그리고 그 주어진 자유를 악용해서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면 그때 일시적인 통금을 거는 게 더 효과적인 채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영영 자유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반항심이 생기지만 얻었던 자유를 뺏겨보면 규칙을 지키려고 하겠죠. 오마르 예삼. 소중하고 지키고 싶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은 당연합니다. 근데 사랑해서 통제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치면 자유를 주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안 사랑해서 그러는 건가요? 방식이 다른 겁니다. 그리고 이제는 자식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태 보호하던 방식을 지속하기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주시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요?
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